feel death? Do you fear death?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여러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열대 맵이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상어 투구, 해골선자, 붉은 수염, 풀프 이렇게 네 가지 투구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풀프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붉은 수염이 잭 스페로 같은 느낌인 것 같고, 풀프가 데비 존스를 참고한 것 같아요. 풀프는 과연 어떤 헬멧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우선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와, 그 전에 풀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닷으로 바뀌네요. 뭔가 죽음으로 다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바로 열대로 진입합니다. 요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요 해적 헬멧들은 말이죠, 가격이 전부 6,000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대신에 이 투구는 이 열대 맵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해적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환율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도 얻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썬나이트는 현질 말고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 친구들은 해적 상자를 까다 보면은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헬멧이 어떤 헬멧이냐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현질을 통해 먼저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리비안 해적에서 나오는 데비 존스를 모티브로 삼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기 구성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무기 2개 그리고 원거리 무기 2개로 밸런스는 모르겠고 이게 해머가 껴있어서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바뀝니다. 다치로 바뀌어요. 요거 10레벨 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아, 제가 그리고 이 나팔총 있잖아요, 이거 쓰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수리검이랑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사정거리가 표창보단 짧아요. 대신에 1렙부터 나팔총은 두 발이 나갑니다. 약간 샷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 마음에 들어요. 빵빵빵빵빵. 아이고, 아, 시작부터 깔려버리냐. 괜찮습니다. 요 열대 맵에서는 일단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는 무료로 부활시켜주는 것 같거든요. 200점 정도 아래에서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크라운이 더 흘러 넘친다, 그렇다면은 계속 부활도 가능해요. 어이샤, 빵빵빵. 이런 식으로 샷건, 근거리 샷건으로 다 애들이 다 박살낼 수가 있다고요. 뻥! 뻥! 그리고 이 열대 맵에 오크들이 말이죠, 체력이 기본적으로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빠빠빠빠빠, 잘 안 죽어. 봐봐요, 나팔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레벨 때는 총알이 5발이 나갑니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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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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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 열대맥 같은 경우에는 패턴은 조금 그래도 단순한 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맵에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변수가 훨씬 많이 줄어든 기분이에요. 나 풀프가 너희들을 모두 죽음으로 보내주겠어. 올랄랄랄랄랄랄라. 야, 나팔총 5레벨. 허이 허이. 오, 이제 총알이 6발이 뭉쳐서 나갑니다. 아, 이 상어 많이 튀어나오는 맵이 조금 문제긴 하네. 야! 오! 위험했다 방금. 올랄랄랄랄랄라. 아이고. 아, 저 앞에서 저렇게 버팅기가 있으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뚝배기 임마 뚝배기. 아이고. 조금 위험했지만 괜찮아요. 호호호. 호호호. 호. 아, 이거 이게 다? 아, 이게 이 구간이 문제네. 플레이 4레벨. 10레벨 되면 막 슈퍼 뚝배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자, 200레벨 보스도 이번 해머로다가, 보스전에서는 해머만한 게 없어요, 사실. 오, 오, 깔릴 뻔했다! 깔리진 않았지만, 상어한테 그대로 먹혀버렸네요. 괜찮아요. 저에겐 부활이 있다구요. 뚝배기 브레이크. 와, 해적상자 4개 모았습니다, 이제. 홀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저 빨간 바닥은 터지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야 돼요. 따따따따따따. 밀어, 제껴, 제껴버려. Check it out! 오케이.
나와. 아이고, 방금 엄청 살 떨렸어요. 자, 나팔총 6레벨.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바닥이 한 칸씩 줄어드네. 아, 이러면 보스에서 무조건 막히겠어요.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하나 둘 셋. 아이고, 또 잡아먹혀버려. 아유. 일단 열대맵에서 계속 달려봤는데 열대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해적 캐릭터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해적 무기들의 설계가 좀 열대 무기를 잘 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다면 이 풀포가 일반 맵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확실히 일반 맵에서도 이 캐논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애들이 안 보인다 싶을 때는 일단 캐논을 던져서 와인더 홀 나팔총으로 잡고. 아, 플레이를 이제 나오네. 빵빵빵. 보스는 무조건 템으로다가 패버리겠습니다. 오우 예. 캐논 6레벨이거든요 뭐. 오마이갓. 이거 하늘에서 폭탄을 그냥 쭉 떨어뜨리는 그런 수준인데? 한번 더 뻥! 야, 대박. 다쇄적을 잡기에는 확실히 캐논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와, 진짜 세긴. 여러 번 터지니까 너무 사기야 캐논. 발사! 뻥! 나발총. 아이고! 방심해버렸네. 지나가. 아, 역시나 후방 가면 데미 좀 약해지긴 하네요. 와, 8레벨 캐논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뿅. 이게 레벨이 올라가도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더 많이 터지나? 이렇게 터지는 것 같거든요. 아이고! 진짜. 자, 오늘 여기서 의지 히어로 새롭게 추가된 헬멧 풀풀을 한번 써봤습니다. 아, 근데 해적 투구들이 전체적으로 6,000원 값을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해적 상자에서 얻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상어 투구나 아니면 붉은 수염 요 헬멧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